세계 5대륙의 갖가지 동물들이 모여 희귀한 동물상을 펼쳐놓은 중앙동물원. 열대 초원의 기린이며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희귀한 관상용 물고기들, 유유히 풀을 뜯는 꽃사슴 떼며 마다가스카르 소미만 포주 산다는 고양이 원숭이들, 졸세의 위인들을 기쁨 속에 모시고 싶은 인류의 지성에 떠받들며 대륙과 대양을 넘어 유기 동물원의 보금자리를 편 선물 동물들은 무려 260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쿠웨이트 동물원에서 주체 97, 2008년 1월과 주체 99, 2010년 3월 22일에 삼가 올린 선물 동물 볼수형 검은 얼굴 원숭이도 있습니다. 쿠웨이트 동물원의 일꾼들은 인류의 자주위협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 계시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에서 이 선물 동물을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검은 얼굴 원숭이의 한 갈래인 이 볼수용 검은 얼굴 원숭이는 아프리카 북부와 에티오피아의 열대 초원 지대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은 검고 털이 없으며 볼에 흰수염이 길게 나 있는 것으로 해서 볼수용 검은 얼굴 원숭이로 불리우는 이 원숭이의 몸 길이는 46 내지 66cm 정도며 다 자란 수컷의 몸무게는 7kg, 암컷은 3.3kg 정도입니다. 여러 마리의 큰 수컷을 포함해서 무리를 이루고 생활하는 이 볼수용 검은 얼굴 원숭이는 대체로 열대 초원의 나무 우와 땅우를 기본 생활터로 하며 산기슭이나 바위산 등 물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서식합니다. 볼수용 검은 얼굴 원숭이는 주로 과일이나 곤충, 알, 꽃잎 등을 먹고 사는데 한 번에 보통 하나 내지 두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배는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볼수용 검은 얼굴 원숭이는 열 내지 열다섯 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사는데 무리의 통솔권은 언제나 수컷이 쥐고 있습니다. 볼수용 검은 얼굴 원숭이들은 자기 무리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서 싸움을 할 때에도 자기 가족 무리끼리는 서로 편욕을 들며 다른 가족 무리와 싸우기도 합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원숭이관에서 자기의 모습을 뽐내려는 듯 자유롭게 오가며 재롱을 부리는 볼수용 검은 얼굴 원숭이들의 귀여운 모습은 오늘도 절세의 위인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끝없는 칭송과 흠모심을 가슴 뜨겁게 전해주고 있습니다.